그럼 다시 이제 베이지안의 분석 방법을 좀더 이해해 보도록 하죠. 모형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우리 했던 모형. 자, 세타의 프라이어가 있죠. 세타의 프라이어. 그리고 그냥 세타의 프라이어가 이제 베타 A0, B0라고 있고, Y에 대한 프라이어. Y에 대한 프라이어는 이제 베르누이 분포죠. 1, 0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Y를 표현할 때는 기본 세타라고 표현했고, 근데 세타를 표현할 때는 여기 분명히 파라메타가 A0, B0 있는데 불구하고도 제가 이렇게 세타 기본 A0, B0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모형에서 확률 변수는 오로지 Y와 세타랑 확률 변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A0와 B0는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확률 변수가 아닙니다. 왜? A0, B0는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 확률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주어지고 뭐고 말 그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타도 파라메타고 A0, B0도 파라메타지만 우리가 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A0, B0을 우리가 따로 얘를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따로 부릅니다.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따로 불러요. 이 하이퍼 파라메타는,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그냥 파라메타로 하면 그건 확률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베이지안 분석에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게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는 통계 분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통계 분석은 베이지안 어널리시스의 한 부분을 뿌리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입니다. 목표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목표예요. 로스 펑션이 있고 우리가 미니마이즈하고는 로스 펑션이 있거나 또는 맥스마이즈하고 싶은 유틸리티 펑션이 있어요. 그 함수가 있고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에 예측을 해야겠죠. 그리고 예측을 하려면 모형을 추정해야 돼요.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파라미터 추정 예측을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런 예측을 해보죠.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제? 이렇게 던졌더니, 쭉 던졌더니, 이제 10번 중에 2번이 이제 앞면이고, 2번이 앞면이고, 8번이 뒷면에 있단 말이죠. 이제 11번째 토스를 하려고 해요. 우리의 목표는 제가 11번째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11번째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스 펑션이 있습니다. y의 11번째 값이 있어요. 나올 겁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팅하는 값이 있어요. 베팅하는 값. y11 hash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고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동전을 11번째 동전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 먼저 배팅을 합니다. 배팅. 이걸 배팅을 해요.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동전을 던집니다. 던지면 얘 값이 0 또는 1이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0이 나오든 1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배팅한 값과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차이의 제곱만큼 여러분들은 돈을 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손실입니다. 그럼 위의 목표는 뭐냐면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자체는 확률 변수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확률 변수죠. 왜? 얘는 확률 변수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확률 변수 아니에요. 왜냐? 이건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거란 말이죠. 얘가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얘의 기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의 기대 손실을 최소화시키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미분 때려보면 돼요. 미분 때릴 때, y11 hat에 대해서 미분 때려야 됩니까? y11에 대해서 미분 때려야 됩니까? 이때는 y11 hat에 대해서 미분 때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값에 배팅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때릴 때는 얘가 아니라 얘에 대해서 미분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 때리면 그냥 2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y11-y11 hat. 나오고 뭐 마이너스 붙겠지만 붙어치고 그다음에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y11 hat은 아 이거 기대값 있어야겠죠, 그죠? 기대값 있어야 되고 그럼 따라서 y11 hat은 뭐가 돼야 됩니까? y11의 기대값이 돼야겠네요, 그죠? y11의 기대값이 돼야 돼요. 그럼 y11의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y11의 기대값
그죠? Y11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Y11은 이렇게 될까? Y11은 그죠? 1이 될 수 있죠? 1인데 뭐의 확률로? 세타의 확률로. 그 다음에 0이 되는 거죠? 1 빼기 세타의 확률로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결과적으로 그냥 세타가 됩니다. 그냥 세타가 되는 거죠. 얘는 IRG랍니다. IRG. 그 Y 10번째, 19번째가 뭐가 했냐, 그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환기 변수인가 아닙니까? 얘. 세타. 세타는 환기 변수죠? 세타는 환기 변수. 그럼 세타를 추정해야 돼요. 그럼 세타를 추정할 때 어떻게 추정합니까? 세타를 추정한다는 거는 세타 기분 Y를 추정하는 거죠. 그럼 세타 Y, 기분 Y를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 세타의 기대값은? 세타의 기대값은? 우리가 알듯이 아까 계산했듯이 여기 이제 A1 나누기 A1 더하기 B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를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로스 펑션이 제곱일 때는 기대값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돼요. 하지만 로스 펑션이 이제 로스의 절대값일 때는 이 세타의 평균이 아니고 세타의 모드를 세타의 미디언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세트의 모드를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연습문제일 거 있고 이거 숙제 낼 테니까 그때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자, 다음으로 이렇게 세타의 사후 분포가 나오면 사후 분포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나오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포인트로 의사결정하는 거죠. 포인트로 이제 우리가 평균을 제시할지 뭐 미디언을 제시할지 모드 제시할지 평균 값을 제시한다면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미시의 그 경제학과 학생들은 미시 게임 이론 들어보시면 나의 배팅이라는 게 A냐 B냐를 하지 않고 나의 배팅 자체가 환기 변수인 경우 있어요. 나의 배팅 자체가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내가 가위를 내야지 볼을 내야지 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주사위가 있는 거죠. 내 옆에 주사위가 있어가지고 주사위인데 면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 개 면밖에 없어가지고 그 주사위에 던져보고 그 결과를 나온 대로 내가 무조건 그걸 따라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를 상대방이 안단 말이죠. 그때가 그게 최적 전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사결정의 특히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랜덤하게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나의 최적 전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어떤 특정 값 제출한 게 아니라 뭔가의 그 레인지를 정하는 게 나의 최적 선택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게 그 프리퀀티스트는 이제 신뢰 구간, 베이자는 크레더빌리티 인터벌이라 그래요. 그래서 크레더빌리티 인터벌이라는 건 그냥 말 인터벌이죠. 예를 들어 90% 인터벌이면 이 정도 될 겁니다. 대충 될 거예요. 근데 그 베이자의 크레더빌리티 인터벌은 프리퀀티스트랑 조금 달라요. 프리퀀티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 MLU를 한다 치자. 예를 들어서 MLU를 한다 치면 일단 어심다틱을 적용해서 무조건 분포가 전기분포라 가정하는 거죠. 그 전기분포로 가정하고 이제 뭐 90% 신뢰 구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투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한단 말이죠. 대칭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베이지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베이지아는 어심다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샘플이 뭐 한다 가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샘플이 적을 때는 이 세타의 분포든 뭐 어떤 이제 파라미터 분포든 이게 대칭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대칭이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된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가 그 하위 5% 이렇게 될 것이고 상위 5%는 이게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credibility interval을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림을 좀 더 제가 극단적으로 그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뭐 하위 5%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위 5%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5% 여기도 5% 이렇게 된 거 있고 똑같은 건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내가 하위 한 3% 하위 3%고요. 그러면 상위 7%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7% 보이지 않는 7%를 밑에 입죠. 그냥 기분 탓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폭이, 얘는 폭이 이만큼이고,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상하이 5% 폭이 이만큼입니다. 어떤 게 더 넓나요? 양쪽 다 오픈 셀렸을 때가 더 폭이 넓죠. 그렇죠? 이거는 베이징에서 말하는 신용 구간이 아닙니다. 얘는 이 얘가 이게 자주색인가요? 하여튼 이 색깔이 이게 신용 구간이에요. 신용 구간은 베이징에서 정하는 신용 구간이라는 거는 the highest posterior density interval HPDI라 불러요. HPDI라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런 이제 신용 구간 중에, 그러니까 신용 구간 아니고 이런 인터벌 중에 폭이 가장 좁은 거, 하이스트 댄스를 말하는 하이스트 높다는 뜻 단위 말하면 뭐냐면 이 서포 이 길이가 인터벌이 가장 짧은 구간을 우리가 크레더빌티 인터벌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게 대칭인 경우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대칭인 경우는 그냥 상하이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죠. 그냥 시메트릭하게 잘라내면 돼요. 하지만 시메트릭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또 게다가 더 심각한 경우는 언제 경우 있습니까? 봉우리가 두 개인 경우 있어요.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인 경우, 이런 경우는 신용구간이 이제 컨티뉴스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바로 이제 신용구간이 돼요. 그렇게 않고 이렇게 상하이 잘라내버리면 이만큼 이제 길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신용구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용구간이 할 때는 하나 이제 가장 최소의 길이를 나타낼 때 우리가 신용구간에 불러요. 그 실제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우리가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릴 겁니다. 하여튼 베이징에서 말하는 credibility interval이라는 거는 그런 거 말하는 거다. 예. 이렇게 말한 이유도, 이런 걸 굳이 하는 이유도 뭐냐면 다 우리는 frequentist와 달리 우리는 asymptotic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frequentist는 이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frequentist는 무조건 asymptotic 적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스트 피형을 사용하면 다른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asymptotic을 적용해 버리면 무조건 정규분포를 가정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시메트릭을 한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상하위에 잘라내면 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베이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